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사람을 세우실 때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라는 두 부부를 먼저 세우시고 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 시작은 가정에서 출발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합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가정이 모범적인 가정이 되어야 교회 나와서도 참다운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사람은 가정을 잘 이끌어갈 때 그 기업은 반드시 건강하게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전혀 위대한 인물도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인데 가장 하나님께 축복받은 한 가정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바로 누구냐면 아셀이라는 가정입니다. 우린 전혀 듣지 못했던 그런 이름인지 모릅니다. 이 아셀이라는 가정, 이 사람이 결코 태어난 그의 배경이 화려했으며 행복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천대받는 그 당시 환경에서 이 사람은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셀의 어머니는 실바라는 여인입니다. 이 실바가 바로 누구냐면 남편을 야곱으로 두었던 여인인데 이 야곱에게는 다시 말해서 아셀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네 부인이 있었습니다. 레아, 라헬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몸종 출신인 실바와 그 다음 빌하라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네 명의 여인을 통해서 열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셀이란 이 아들은 몸종 출신의 아들입니다. 실바라는 이 여인은 바로 레아의 몸종이었습니다. 같은 한 남자를 남편으로 두고 있지만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몸종으로 부리던 여자가 자신의 남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실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레아와 라헬을 볼 때는 주인의 딸입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주인으로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부인은 부인이지만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히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몸종 출신이라는 이러한 불행한 이러한 운명적인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던 이 아셀은 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우울했습니다. 길을 펼 수가 없습니다. 본처의 아들들에게서 이 아셀 같은 경우는 감히 그 앞에도 나아가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유대 역사를 보게 되면 특히나 이 율법에는 본처와 후처의 자녀들은 대단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던 이스마엘은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후처입니다. 그런데 본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22장 모리아 사건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전성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라는 그는 야곱에게 열두 아들 가운데서 각자 이름이 있는데 유독 아셀이라는 이 이름은 굉장히 우리에게 행운의 이름입니다. 후세에 오늘 아셀 같은 이 이름을 가지는 이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받는 가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아셀을 축복하는 장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행했습니까? 아니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셀이 머리가 좋다고 성경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인물이 좋았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외모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가장 화려한 아름다운 평범 속에서 가장 멋있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던 최고의 롤모델이 되는 전 성경에서 이 아셀 같은 가정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아셀 같은 가정이 되시고 아셀 같은 남편, 아셀 같은 아내, 아셀 같은 자녀가 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기는 한국교회 교회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여러분께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아셀이 태어났을 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셀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셀이란 말은 기쁨,
축복이란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셀의 이름의 의미는 기쁨이라는 의미며 축복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어근은 아쉐레라고 부릅니다. 산거리는 아셀로 되어 있는데 본래는 아쉐레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아쉐레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나는 당신에게 축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직역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건은 우리 가정으로 가져오면 어떻습니까? 만약 내가 아슬 같은 남편이 되면 아내를 향하여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웃음을 주는 남편이 되고 싶고 즐거움을 주고 싶은 남편인 기쁨을 나를 통해서 기쁨을 주고 싶습니다. 반대로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 남편에게 나는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기쁨을 주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축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나로 인해서 당신에게 행운을 주고 싶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이 아세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세레 태어난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세레를 통해서 기뻐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잠깐 소개하기 전에 이 아세레 이 말은 저 지금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름 가운데 인사가 여러 가지 인사가 있습니다. 그 인사 가운데 아세레라는 인사가 있습니다. 만난 사람마다 최고의 인사가 어떤 것이냐면 아쉐레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나는 당신에게 축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나로 인하여 당신이 기쁨을 드립니다. 당신을 내가 웃음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쉐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아쉐레라는 이 단어가 45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5회 기록된 이 아쉐레 이 단어 가운데서 두 단어가 의미가 달라지는데 18회는 기쁨으로 아쉐레가 의미로 쓰여졌고 또한 축복이라는 단어로 쓰여진 것이 27회 이렇게 성경에는 전체 45회 아쉐레 가운데서 그렇게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아쉐레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땅에서 이 아셀은 어쩌면 주님과 가장 코드가 맞는 사람, 주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셀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셀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그대로 두었다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와서 가장 큰 기쁨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사해버리는 죄사함의 기쁨을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신의 몸까지 다 십자가에 던지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자리에 초와 같습니다. 촛불이 불을 밝히면서 사방으로 빛을 냅니다. 그런데 이 초가 빛을 밝힐 때, 불을 밝힐 때에 초는 스스로 녹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는 점점 자기 모습은 사라져버립니다. 자기 희생을 말합니다. 자신의 헌신을 말합니다. 자신은 녹아지면서 사방으로 어둠을 향해서 빛을 발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소금과 같은 분입니다. 소금은 녹을 때에 맛을 냅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고 언어가 있고 문화가 있고 수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든 어떤 민족이든 한 가지 공통점은 모든 그들이 먹는 음식 속에는 소금이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은 소금 같은 분입니다. 우리 인생 전 역사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소금 같은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의 사랑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필레오 사랑이 있습니다. 서투르하게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로스나 필레오나 또 서투르하게 사랑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부부 사랑, 이성적인 사랑, 자녀와 부모 관계, 친구와 친구 관계 모든 것은 조건부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나라는 자신이 본인이 거기 서 있습니다. 조금만 내게 이해 타산이 맞지 않고 조금만 내게 불이익이 왔을 때 언제든지 그 사랑은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가장 완벽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예수님을 말씀드립니다. 아가페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조건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아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아세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을 기쁘게 했던 이 사람은 하늘에서 불 끌어내린 적도 없습니다. 그가 어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대단한 축복을 내리시는데 야곱에게 열두 아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분량이 성경에 이 아셀에 관하여 폭포수처럼 하나님 축복을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아셀입니다. 그 아셀은 항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이 많이 계신다면 이곳은 진정으로 아셀의 축복이 가득한 곳입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아셀 받은 축복 첫 번째는 창세기 49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셀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요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름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진술을 공개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성경을 떠나서 저 팔레스타인을 찾아갑니다. 팔레스타인 지금 저 중동에 가면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사막입니다. 그것은 40도 50까지 달아오르는 열사의 사막뿐입니다. 벌레 한 마리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단히 기름진 땅이 있습니다. 이곳은 비료를 주지 않아도 짐을 내지 않아도 무엇을 심어놔도 최상의 낙원 같은 땅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비옥한 이 땅이 바로 누구 땅이냐면 아셀 지역이 그 땅입니다. 아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분명 역사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셀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역인데 이곳은 고대로부터 그 중동 지역의 수많은 왕들이 가장 선호하는 농작물이 그곳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이곳에는 가장 아름다운 지상 낙원 같은 곳입니다. 이곳은 무엇을 심어놔도 모든 농산물들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성한 그리고 가장 맛있는 이런 농작물들이 재배됩니다. 지금도 유럽 지역의 재벌들, 귀족들은 이 아셀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그들은 공급해서 먹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뭘 말씀합니까? 항상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이 마음,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마음, 사람들에게 항상 행복해 하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미소 짓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아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의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진술을 공개한다는 이 말은 역사에 보면 고대 역사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모든 왕들에게 가장 농산물을 이 왕들 상에 올라가는 진수 성찬에 올라가는 모든 농산물은 바로 아셀 지역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예언한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 시대의 아셀이 누굽니까?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 항상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 기쁨을 나눠줍니다. 웃음을 나눠줍니다. 나로 인해서 저 사람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오늘 특별히 이러한 가정에 있는 아셀 같은 사람이 있다면 분명 성경에 약속한 이 아셀의 복은 주어집니다. 신명기 33장 계속되는 아셀 지파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으시는 가장 많은 분량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한 구절씩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형제의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자한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다자한 복은 바로 자손의 번성을 말합니다. 자손들을 내가 키워주며 내 자손들을 내가 축복하며 내가 번성케 하리라. 다자한 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너는 형제의 기쁨이 될지어다.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시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계시록의 말씀 보면 그것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가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뭘 말합니까? 기쁨이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이 지상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내 가정이 항상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 즐거운 소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가정은 진정으로 이 지상의 천국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신명기 33장 24절에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이 기름에 잠겨 있습니다. 기름은 윤택하고 미끄럽습니다. 뭘 말합니까? 너 인생 가는 길목마다 너를 윤택하게 만들고 기름지게 할 것이야. 이것은 곧 형통을 말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 다투지 마십시오. 다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분을 삭히시고 항상 부부가 서로서로 주는 사랑을 가진 아가페를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5절은 아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며 내 사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내게 있으리로다. 문빗장이 철과 노시입니다. 우리가 빗장을 이렇게 지를 때에 나무토막이 아닙니다. 철과 노수로 문빗장을 가로질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문은 드나드는 곳인데 다시 말해서 너가 있는 이 집에 아셀이 있는 이 사람 집에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며 외부에서 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문빗장을 철과 노수로 막아놓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사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내게 있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사는 나를 따라서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부딪히면서 또 문제 앞에 부딪히면서 그것을 또 넘어갑니다. 그때마다 우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부딪힐 때 때로는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사는 나를 따라서 이 말씀은 네가 부딪히는 문제마다 내가 그때그때 내가 능력을 주어서 그것을 다 이기게 하는 이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수린이여, 여수린이여. 이 여수린이란 말은 의로운 자여. 누가 의롭습니까? 항상 환경은 힘들고 어려워도 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를 통해서 항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의로운 자여.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 위에 위엄으로 나타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33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나니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밝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어떤 기도를 해도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을 보게 되면 역시 아셀에게 내리시는 축복을 폭포수같이 부으시는 오늘 축복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며 영원하신 하나님 팔이 내 아래에 있으며 내가 그 대적을 내게 복종케 하며 내가 그를 쫓아내며 그리고 그를 멸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 같은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팔이 우리 아래 있다는 것은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셀에게 내리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역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아셀을 향한 축복은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신명기 33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며 항상 이스라엘은 왜 하필이면 여기서 아셀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할까요?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창세기 32장 24절에 야복이 야복나로 돼서 천사와 기로 싸울 때에 이 환두뼈가 위골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이스라엘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뜻이 뭐냐면 네가 나와 겨루어 이겼다. 다시 말하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환경 가운데서 마음 졸이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움보다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이긴 자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너 가는 길은 내가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샘이 있는 곳에 곡식과 새 포도주가 홀로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33장 28절에 하시는 하늘에는 이슬이 내리고 땅에는 야곱의 샘이 있고 곡식과 포도주가 있다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늘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고 땅은 육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너는 어느 것이 가든지 이 땅에서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갈증이 없으며 목마름이 없으며 항상 풍성한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살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안전한 생활을 하나님이 보장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명기 33장 2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행복자로다. 전 성경에서 행복자라는 말씀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셀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세요. 너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노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한 적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한 적 없습니다. 야곱에게도 그렇게 말씀한 적 없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렇게 말씀한 적 없습니다. 단 한 사람 아셀에게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는 이 땅에서 큰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다. 위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극히 보통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보통 사람 아니다. 내가 볼 때 내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항상 내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항상 위로하며 소망을 주며 즐거움을 주며 기쁨을 줄 수 있는 웃음을 주는 이런 내 가정,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계속되는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이 셈이 있는 곡식과 새 포도 땅에 홀로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를 돕는 방패요 영광의 칼이라.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방패가 뭘 말합니까? 처음은 막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다 막아주리라. 어떤 문제를 내가 다 막아주며 영광의 칼이라 말씀하시면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며 내 대적이 그 높은 것을 내가 밟으리로다. 너는 그것을 전부 다 짓밟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직 무엇을 말씀하냐면 선으로 행하되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꼭 물질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항상 좋은 마음을 나누세요. 사람은 허물을 자꾸 보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불만을 가진 사람은 열등의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바다가 왜 바다인 줄 아세요? 다 받아들이니까 바다입니다. 아니 제가 그거 지은 거예요. 다 받아들이니까 바다죠. 오물도 받아들여 세계 각국의 더러운 거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바닷물은 썩지 않아요.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라 있습니다.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번씩 풍랑이 일어날 때 바다 밑바닥에 있는 것을 전부 끌어올립니다. 다 뒤집습니다. 이러니까 바다가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환란이나 파도가 일어날 때 이것은 분명 저주가 아니고 징계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환란이 아닙니다.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기 위하여 나 살려주시려고 이 고난 중에. 그래서 성경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환란이 와도 끄떡 없습니다.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가정의 달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특별히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이 가장 행복하려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 생명의 유업의 은혜를 함께 받는 줄을 생각하고 귀히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로 인하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 잘못 건드리면 기도가 막힙니다. 그리고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 그래요. 여자는 대단히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그래서 자칫 잘못 다루게 되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상처가 쉽게 받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여기라 했습니다.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말씀 무슨 말입니까? 부부관계가 서로 상처 주는 관계 되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제게 이번 주에 이 질문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재혼하는 것이 죄입니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분은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재혼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두 사건을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 한 군데 얘기한 것은 룻기에 나오는 이 룻은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고 이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는데 왕족 가문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가문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룻의 몸을 통해서 이 다윗 혈통이 이어지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 다윗도 역시 재혼했습니다. 바세바와 재혼했는데 여기서 세계적인 솔로몬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 성도분 어떤 가정이든지 그 가정 건강하게 만드는 책임은 이제 내게 주어졌습니다. 혼자서 만들지 못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같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은 곧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마음은 기쁨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부모님을 위로할 수 있는 자녀인 너그러움, 여유로움 이런 마음을 갖는 자녀가 되시고 또 자녀는 부모님을 향하여 부모님은 자녀를 향해서 항상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모님 자리에 설 때에 진정 이 시대는 아셀 시대가 될 것이고 아셀 가정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하면서 여러분 범사에 가시는 길에 아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